엄마들의 놀이터 라이브 맘카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직 잘 안 맞네요. 아, 그렇네. 네, 네.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화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랄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까지 준비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커피 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우리만 네. 마실 수 없지. 또 함께 마시면서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희 아메리카노 함께 드시면서 오늘도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요즘 엄마들의 놀이터 오늘 주제는 네. 엄마들의 자유이용권. 맞아요. 예. 자유이용권. 네. 자유부인. 자유부인. 그치.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우리. 너무 난 생일 선물로 자유 원했어. 아 정말. 받았어요? 아니요. 계속 시도 중입니다. 넉넉 남편 듣고 있나? 나 에, 알죠? 올해는 자유 부탁해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키우면서 자유가 좀 있어야 맞아요. 그래야 좀 키울 맛도 나. 맞아요, 맞아요. 힐링도 잘 안 되지. 아니 그리고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너무 짧더라고. 나는 진짜 되게 많은 꿈을 꿨어.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많았어. 혼자 밥도 맛있게 먹고 뭐 얘기도. 맞아. 왜 그냥 와? 그냥 뭐 빨래만 돌리면 집에 온대. 그냥 아 이게 지금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치. 함께 있을 때도 그러니까. 내가 혼자인 듯한. 자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필요하죠.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오늘은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유 아이템 맞아요. 요거 하면은 기가 막힌다. 네. 우리가 혼자 못다. 그렇지 그렇지. 쉴 수 있다. 그 중요한 포인트. 그거를 우리가 한번 소통 찾아서 소통 공유를 소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스타벅스 쿠폰 세 분께 드린대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요, 댓글로 좋아요. 소통해 주시면 다에게 행복한 그런 스타벅스 그런 쿠폰도 오고 네. 네. 얘기도 나눌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 사실 밖에 또 비가 오잖아요. 너무 바람 너무 많이 불고 노래바람 나 앞이 안 보였잖아. 오는 길에 머리가 나는 피나는 거 이대로 와도 되는 건가. 괜찮죠 여러분, 우리 괜찮죠? 근데 저희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얘기한 게 전 딱 좋은 게 이런 날 또 애들이 집에 있어요. 맞아. 놀이터에서 시간을 못 보내요. 못 보내요. 돌아오면 이거 시작인데. 시작인데. 스타트 스타트. 맞아. 시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짧은 자유시간 누리고 그치, 그치. 계시겠네. 그치 그치. 맞아요. 지금 저기 얘기해 주시는데 울룰루님이 100피스짜리 잘 사용 중이에요. 그쵸? 맞아 맞아. 매직큐브도 안 그래도 저희가 얘기하려고 네. 안 그래도 준비했어요. 오늘 또, 그치 그치. 보쌤 우리 수랄라쌤이 네. 있으시니까 네.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놀지도 알려주면 네. 좋을 것 같고 저희 사실 매직큐브 얘기도 하겠지만 처음 일단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시 육아템 중에 뭐 효도템 뭐가 네, 있습니까? 효도템. 좀 쉬었던 거 쉬었던 거 나는 최근에 이제 좀 이거를 접한 거야. 의도치 않게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뭐냐면 네. 얘가 원래 우리 아이가 좀 가위질을 못했어요. 그 나이 때 해야 될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게 있지 않아. 그런데 한 4살 될 때까지도 가위질을 못해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시중에 왜 그 편의점에 파는 그런 과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실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오릴 수 있도록 파는 거야. 그걸 팔아? 팔아 팔아.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한번 오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샀어. 근데 웬걸 이걸 하루 종일 가위질만 하고 있는 거야. 대박. 집중력이 대단하다. 그냥 먹는 걸 좋아해. 먹는 걸 좋아해. 편의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원래는 생쪽이 줬을 때는 오리지도 않았었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억지로 시키면 이게 되겠냐고. 그치, 근데 그치, 그걸 사주니까 하루 종일 그거를 오리고 있더라.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다. 근데 꿀팁이다, 꿀팁. 더 신기한 거는 우리 애만 그런가 했어. 근데 최근에 남자애들 4명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다 오리고 있어? 7세 부갑이죠? 아 6세인가요? 6세. 구구콘 막 이런 거 있고 막 뭐 새우깡 막 욕할만하네 욕할만하네 욕할만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하나씩 그걸 찢어서 줬다? 방 한 편에서 4명이 남자애들 모여가지고 다 어머 남자애들이 안 뛰어놀고 가위질을 하다니 나도 되게 신기했어. 여기도 본인 아들도 맨날 그러신다고 봉꼽소님이 진짜? 이거 나 도전해봐야겠다. 되게 좋아. 아니 왜냐면 그 알죠? 그 가위 아직은 제가 그거 주거든요. 종이만 오릴 수 있는 거. 나는 불안해. 아니야. 아 나는 우리 친구 불안해.
여러분 괜찮아. 우리 아들도 가위라는 걸 잡습니다. 잡습니다. 이제 잡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가위 그 종이만 오릴 수 있는 거 줬어요. 왜 나 알지? 우리 아들은 가죽도 오리래야. 아 가죽도 오리래. 가죽도 오리래고 뭐든지 가서 분명하지. 다 찢는다. 벽지도 몇 번 찢었어요 이미. 난 지금 그 벽지도 해주고 나가야 된 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그걸 샀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모양이 딱 말한 대로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게 좀 비싸. 그리고 만얼마의 종이가 두껍고 비싸. 그 만얼마. 왜냐면 그 종이에 비싸면 뭐 스파게티면 이런 거 있긴 있어. 근데 있긴 있어. 누가 봐도 그림이야. 그러니까 일러스트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지 오리가 다 찢더라고. 재밌지. 그러니까 한번 더 힘줘볼까? 오케이. 웨이팅 사세. 예예. 근데 좋아. 그거 뜯는 것도 맞아. 두꺼우니까. 그치. 근데 요거는 약간 할 것 같아. 먹는 거 좋아해서. 가위를 그렇게 뗐어. 여자애들은 인형 모양 같은 것도 잘 오르겠다. 그치 않아요? 유일하게 딸이 있잖아. 키리핑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아이, 우리 딸은 약간 아들 같은 느낌이었어. 어렸을 때. 절대 원피스 안 입고. 아니야 이거 스타킹 아니야 막 이렇게 진짜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되게 활동적이고 킥보드 막 미친 듯이 타고 이거 인형놀이를 좋아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 우리 아들 포켓몬 인형을 가지고 그냥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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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 왜? 야구르트병을 녹이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진짜? 그거를 이렇게 어, 근데 이거 할 것 같아. 나 지금 소름 끼쳤어. 나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희 아, 아들은 호기심이 놀아. 되게 이제 우리 아들은 뭔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 생각이 진짜 많아. 그래서 뭐를 넣고 자기 머릿속에 구상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하면은 그거를 묻지 않고, 않고 갑자기 하는 거야. 쌤 두려워요. 혼냈어? 쌤 뭘 어떻게 혼내? 어, 나 혼낼 것 같아. 우선은 혼낼 순 없어. 나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니까 우선 얘기는 해야지. 우선 침착해야지. 자기가 구상한 걸 굉장히 만들고 싶었잖아. 심지어 스케치도 좋은 해놨어. 아니 아니지 나도 더 더럽게. 난 야구 탈 거야. 나만 야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나만 야하는 거 아니잖아. 난 야구 탈 거야. 야 한 다음에 바로. 그래. 한번 정신 차리고. 진짜 놀랬어. 나 진짜 놀랬어. 눈알이 진짜 커졌다고 빠지는 줄 알았어. 우리 아들이 엄마 눈이 왜 그렇게 커져요? 라고 했어. 왜냐면 나 진짜 놀랬거든. Because of you. 너 덕분에. 네 덕분에. 네. 어, 누구 들어오셨다. 어, 네. 어, MIZ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어, 뭐. 조용하면 불안해. 아, 맞아. 분명 이럴 때도 조용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유를 느끼고 싶어도 조용하면 불안하니까 계속 가서 확인하고 뭘 던져주고 싶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유튜브 이런 것도 안 보여주고 싶잖아. 영상을 하면 사실 자유는 얻는데 이게 자유 이용권 하면은 이게 이제 유튜브를 그럼 영상 들어가지 있는 것 같아. 영상 사실 너무 쉬고 싶을 때 나 못 대놓나요? 나 너무 쉬고 싶을 때 유튜브 틀어줘놓고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쉰 적 있어. 어, 뭐, 근데, 나도 그렇지.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딱 수습해야겠다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얘가 예를 들면 또화TV에 정말 너무 일치일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약간 나오니까.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진짜? 어떻게? 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막 이거 뭐라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러지 내가 끊었지. 그래도 좀 귀엽다. 귀엽다. 어, 근데 되게 나는 근데 싶어. 되게 좀 심각했어. 심지어 엄마 거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 근데 난 쉴 수는 있으니까. 쉴 수 있지. 아니 이런 거면 나는 괜찮지. 나도 괜찮아. 그래? 나 내가 있잖아. 엄마 하늘나라 가버리래 나한테. 엄마 하늘나라 가버려! 나 하늘나라 여러 번 갔다 이제 비행기 타야 돼. 예, 예. 떠나버리라고. 근데 더 웃긴 건 치마 자락 붙잡고. 가버려!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떠날 땐 떠나더라도 내가 TV는 부수고 간다는 마음으로 안 되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예 예, 그런 네. 느낌으로 어, 어, 안녕하세요. 뭐뭐 그 모래놀이 잘 갖고 놀지 않아? 잘 가지고 저희는 진짜 잘 가지고 놀았어. 그래요? 모래놀이는 진짜 한번 꺼내놓으면은 뭐 한 시간도 놀더라고. 진짜 진짜 모래놀이. 근데 이게 집에서 하기 쉽지 않아. 아, 나 죽을 뻔했잖아. 그 뒷전에 한번 우리가 모래놀이를 선물을
받았어. 나는 언니한테. 그 약간 마법의 뭐라 이런 거 있잖아. 어, 약간 좀 달라붙게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 달라붙는 거. 바닥에 다 달라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 매트 안 깔았어? 어, 안 깔았어. 나 몰랐지. 우리 매트를 왜 안 깔았어? 그래서 신랑이 어, 그걸 너무 보더니 용감했다. 그냥 큰 거지.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용감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언니가 이번에 아이를 낳았어. 거기 모래놀이 두 개 사주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집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약간 눈에 눈은 이해는 이야. 이 집은 뭐 선물하면 안 돼. 어, 아니 너무 함부로 주지 말자. 우리 도화쌤한테 뭘 함부로 주지 마줘. 너무 잘 놀았어. 어, 좋아하긴 좋아하지. 그래 나는 사실 그 매트 깔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말농장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어, 그래 그래. 천국이긴 해요. 모래놀이 천국. 근데 그날 내가 약간 디스스에서 지옥을 잠깐 본 거는 수도가 그렇게 중간중간 있는지 몰랐네? 어. 그래서 애들이 물을 틀 수 있어. 내가 조용하다 싶었어. 잠깐 씨앗을 심는 사이에. 잠시 후에 아빠 좀 막아줄래? 저 멀리서 누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막아. 수도 수도. 수도. 물이 계속 나오니까. 물을 잠그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오빠가 너무 화대짝 놀라서 물을 잠궜는데 이미 얘는 몸이 진흙이야. 나 돼지인 줄 알았어. 흑돼지. 여기다 어. 색깔 모래가 안 떨어 당연하지. 안 떨어져요. 근데 아름답다. 안 떨어지지. 어. 안 떨어지. 왜 다 달라붙었어. 그 엉덩이에도 치덕치덕. 엉덩이가 입안해졌어. 진흙으로. 물이랑. 아 물이랑 다 섞어가지고. 거기도 갯벌 체험 했을 때처럼 입고 가야지. 아니 그 몰라. 그래. 옆집이 그렇게 입고 왔더라. 옆집이 그렇게 입고 왔더라고.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네. 아, 어. 근데 좋아한다. 그래서 사실 모래놀이도 내가 거기서 농장이 생각보다 자유로웠다. 한 시간 가까이 오 모래놀이 하더라고. 아니면 바닷가 같은데 가도 모래 놀이 그거 농사 이렇게 깔아주면 한 시간 놀지.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농장이니까 확실히 좋은 거는 멀리 안 가지. 그러니까 파도나 이런 그치. 것들이 없으니까 좋더라고. 딱 샘내는 뭐 많이요. 저희 집은 이제는 너무 많이 커서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요 뭐지? 아까 궁금해하셨던 그 매직 블럭. 그치, 사실 아까 도화쌤이 이거 들어오기 전에 맞아.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대체 사면 뭐냐? 언제까지 가지고 맞아, 놀아요? 맞아. 막 이런 지금 5학년도 가지고 놀고 4학년도 가지고 놀고 그치 그치 네. 다 가지고 놀고 그래서 나는 이 블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지금 사라 당장 사와라 이게 레땡 블록이나 이런 시중에 흔히 얘기하는 블록 계열이 되게 많잖아 진짜 많지 근데 이 블록 계열이 정말 많지만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도 시각적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갖고 노는 것만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사실은 매직큐브 라는 거는 나도 동의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저희 애는 알다시피 4살이잖아요 만 3세? 그래서 아까 수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지금 사는 게 여러 개를 사는 게 맞냐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애가 4살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 팡팔에 매일 집마다 벌어질 거고 이사갈 때 저 피눈물 흘리면서 이거 다 찾을 거예요 이사를 가야 끝나는 게임이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조각이 작고 근데 살아 어쨌든 이게 수학적인 감각을 키워주고 싶다면 살아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떻게 갖고 놀면 애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 알고 우선 사세 수학을 알려하지 마라 알려하지 마라? 어 사세는 이거는 그냥 가지고 노는 교구여야 한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애들은 어쨌든 엄마가 뭘 하고 수학 교구를 막 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뭘 만났지만 그치. 어떤 교구를 가져왔을 때 내가 재밌게 놀던 교구야 그러니까 그게 수학 교구가 아니었어 그냥 나한테는 재밌는 교구였어 그러면 내가 뭘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이 교구를 가져오면 훨씬 짜증이 아,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치 내가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배우는 건 공부여도 그 기억이 좋아서 재미있는 걸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조금 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 이럴 리는 없지. 그 불가능하지만 내가 이걸 가져왔을 때 아이들이 그냥 한번 볼까? 이렇게 되고 약간의 삼천포로 세더라도 우리는 조금 그걸 받아들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왜냐면 우리 아들이 단어 카드를 싫어해 근데 그게 내가 약간 이제 영어를 좀 노출해야겠다 싶은 거죠 어린이집에서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영어 단어 카드로 이제 영어를 좀 읽어주거나 아니면 단어 이제 한글을 조금 그래도 노출하려고 카드만 보면 바로 안 해. 그냥 카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그림 똑같은 그림 맞추기 할 건데 이렇게 해도 바로 응? 아, 이거야. 부정적인 이미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약간 텀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대로 진짜 쌤 말대로
좀 뭔가 노출을 해주고 긍정적인 걸 먼저 상호작용해주면 훨씬 애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어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미진님이 100피스, 112피스 중에 추천해주라. 30개월이면 여아요. 저희 아이랑 동갑이네요. 4살. 그러니까 만으로 아직 3살가 좀 안 된 거죠? 저는 만약에 아이가 무슨 역할놀이를 좋아하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럼 나는 112피스를 추천할 거야. 많이, 지금은 그치. 4살이기 때문에 나는 수학 같은 거를 굳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공간 능력도 생기고 공간감도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2피스에는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아니지. 내 살 마음대로 만들면 되지. 근데 내가 초대 만들어 왔어. 근데 똑같지 않아. 우리 한번 다시 만들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만들어 온 거 막 기뻐해줘야지. 너무 낫다. 네가 만든 게 더 멋지다 하고 사진을 찍고 여기다 카드를 만들어주면 더 좋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쌤 말 듣고 하는데 근데 엄마들이 못 참는 거 알죠? 나만 못 참는 거 아니잖아. 이걸 사실 완성했으면 좋겠어. 이걸 했으면 좋겠지. 미안해. 나도 모르게 와 박수 친 다음에 그런데 이거 여기다 올리면 근데 그런 성질을 배려더라고 애가. 근데 화를 그게 되게 중요하네. 중요하대. 끝까지 인정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피드백 중에. 맞아. 안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나도 이게 된다고. 너무 좋은 게 지금 우리가 이제 6세잖아. 딱 6세니까 요거 말고도 뭐 지금 옛날부터 막 큐브이지 볼펀 이런 말력들을 했었거든. 그치.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혼자 설명서나 이런 거 보고 따라하는 재미를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진짜 아니, 가질 수 있어. 지금은 설명서를 아예 안 보거든. 근데 이게 이 정도 원량이 되면 계속 익숙해지면서 한다는 설명을 거잖아. 설명을 보더라고. 요거를 이제 구현하고 싶은가 봐 실제로. 맞아. 근데 사실 어른들도 쉽지 않잖아. 이게 딱 그냥 그림 딱 보여주고 만들어보세요. 바로 도화쌤 보시고 자기 시키지 말라고. 이따가도 난 안 돼 이랬거든. 아니 왜냐 이거 어렵지. 근데 이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설명서를 나는 이제 외고는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쓰는데 이건 또 그게 아니니까 애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그래, 뒤에 또 있어. 이렇게 차곡차곡.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쌓아 올라가는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장점은 속에 어떤 블럭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까 쌤 말대로 이게 약간 공감각적으로 약간 이런 게 인지가 되는 것 같아. 딱 뭘 봐도 아 저게 그냥 평면이 그래, 아니고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면서 그런 감각이 지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하지 않아도 내가 뭘 만들고 싶어. 그럼 구상을 하겠죠. 그 모습을. 맞아. 그럼 나 이거 몇 개를 사용해야 될까? 무슨 붙여봐.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 나는 사실 맞아. 이거를 되게 생소하거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아 이게 되게 여기 보니까 막 글자도 있고. 그래 맞아. 막 이게 하다 보니까 숫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더하기 마이너스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게 착착 붙지. 방금 쌤이 말해준 것처럼 수 감각이 생길 것 같아. 그럼 개수를 지금 이게 맞춰볼 수 있잖아. 그치. 아니 우리 최근에 내가 뭘 들었냐면 내가 영유아 발달을 어쨌든 36개월까지 하잖아요. 우리 미즈님도 아실 거예요. 36개월까지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 중에 수의 개념을 사실 알았으면 좋겠는 거지 우리 애가. 근데 이제 수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그냥 줄줄 얘기해. 그냥 이렇게 노래 볼륨 노래처럼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세 개가 진짜 이 세 개인지를 아는 애가 거의 없대. 맞아. 사실 우리 애는 내가 수라나 쌤한테 내가 아니 왜 세 개까지밖에 모를까 수의 개념 이랬는데 아니야. 수하고 양하고 그 일치하는 그게 되게 오래 걸린대.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원신들은 기호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내가 양이 막 들어와. 막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 양의 개수를 그냥 1대 대응을 한 거지. 양 한 마리 왔고 양 두 마리 왔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지. 그래서 이 기호로서 기호와 이 양을 일치하는 건 아이들에게 어렵죠. 어렵대. 이게 오래 걸린대. 그래서 이게 5세, 6세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쌓아줘야 되는 감각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쌓아줄 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좀 쉬운 게 얘. 직관적이잖아. 그냥 직관적이잖아. 어차피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은 쌤 말을 딱 듣고 그 뒤로는 몇 개를 가져오든 나도 모르게 머리로 빠르게 샌다는 다섯 개네. 이렇게 언젠간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잡기도 쉽고 한눈에 이렇게 잡기도 쉽고. 그래 내가 며칠 전에 나도 이 수학이 너무 관심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니까 맞아. 이거를 이렇게 도트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눈에. 그걸 딱 보면은 이게 10개고 5개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대.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그 능력이 훈련이 나중에. 아, 진짜? 지금 아이고.
우리 아이 어리다. 욕심부리지 말자. 아니, 미진님도 지금 나랑 비슷한데 지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아, 예, 예, 우리 소통하면 스타벅스 쿠폰 생긴다. 네, 댓글 맞아요.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된다고? 네. 6세, 7세 정도 그래서 되면? 이렇게 다섯 묶음씩 열 묶음씩 나눠 놓는 거. 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잖아, 맞아. 이걸 왜 하는지 난 몰랐거든. 알았어요? 아니 알겠어요. 지금 처음 듣고 지금 1, 2, 3, 4, 5 눈으로 빠르게 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눈에 못 봐서 다행이야. 지금 이제 지금 사면 조금 느리지 않을까? 불안한데. 근데 우리 애들 너무 너무 어려서 이걸 가지고는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은데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게 소리가 너무 좋아서 팝잇도 만들 수 있고 팝잇이요? 팝잇이요? 하는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왜 뽁뽁뽁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걸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사실 우리도 해소가 돼요. 너무 처음이야? 보다는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만들어서 해볼까요? 떠떠떠떠 이렇게 내 옷 위에 올려요. 떠떠떠떠 이렇게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올려주고 왜 우리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왜 손 팍팍팍팍팍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지금 그 느낌을 이걸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나는 사실 자석 블럭이잖아. 자석 블럭은 어린애들도 갖고 놀기 쉽고 그리고 나는 더 좋았던 게 저는 나무 자석 블럭이 있어요. 근데 무게감 때문에 거기 이제 뭐 견인차 이런 거 한참 중장비 좋아할 나이니까 만들고 화를 그렇게 내. 안 끌어지니까. 끌어지다가 자석이 뚝 떨어져.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내 친구가 했죠. 엄마뿐이야. 엄마뿐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화를 그렇게 낸다. 그래서 사실 가볍게 여러 개가 붙는 게 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모양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뭐 아무거나 이렇게 붙여도 우기긴 우겨요. 이렇게 해놓고 엄마 뭐 도끼를 만들었어. 글자도 되네. 그치. 기억도 만들 수 기억도 있고. 만들 수 있고. 한글도 그치. 해도 되겠다. 그렇지. 천재인데? 명리한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글자만 되게 좋아하고. 진짜 블럭 근데 이것도 되겠네. 그치. 그 선생님 만든 것처럼 화도 됐어. 요렇게 요런 112피스의 특징이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 그렇다. 요런 세모가 있어. 세모가. 삼각기둥이 있어가지고 모양을 조금 요렇게 더 그치. 세밀하게 만들 수 있고 아시죠? 이런 거 없으면 반응 많이 냅니다. 요렇게 요렇게 귀여운 동그라미도 있고. 근데 나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숫자가 있잖아. 이것도 되게 좋은 게 나 지금 맞아. 생각난 건데 왜 우리 아이들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지. 숫자가 있는데 얘가 3 그거 셀 수는 있다. 읽을 수는 있고 근데 3 앞에 2가 오고 3 뒤에 4가 오는 그치. 걸 몰라. 그냥 순서대로만 말하는 거지. 여기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보여줘도 될 것 같지. 숫자를 조금 맞춰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 진짜로 사용하는 영상도 준비했다고 하시니까 한번 피디님 한번 보여주세요. 애들이 어떻게 사용하나. 오, 귀여워. 장난가? 이건 수마트 보였네. 여기까지. 수마트. 냉동에서 조립을 맞춰주세요. 얼마나 착해. 웃고 있잖아. 누나 얼마나 이쁘게 기다려줘. 나 먼저 만들었다 이런 거 안 하고.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진짜 와 짜잔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친구들도 보면 연령이 딱 뭐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 한 6살, 4살 정도 돼 보이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쌤이 보여줬던 것 중에 저 예전에 매직큐브 방송할 때 그 뭐 나누기라고 해야 되나? 뭐 빼고 네. 이런 것들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나 최근에 나 친한 엄마들이 실제로 물어봐봐. 매직큐브 진짜 언제 쓰면 좋아? 아니 언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그 6살, 7살 덧셈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걸로 하더라. 근데 나는 수개념이 없어서 몰랐는데 다 하더라. 난 진짜로. 그래서 보여줘요. 보여줘요. 아, 진짜? 진짜? 나 진짜, 진짜 보여줘. 너무 궁금했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선은 내가 설명을 또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탁 치니까 개수가 나오던데 나 이렇게 아 빼기 할 때 뭘 치는데 뭘 치나 이렇게 여섯 개 일곱 개 친다고 이 말을 듣고서는 잘 모르겠어. 그래, 미안하게 생각해. 아마 보자 그래. 우선은 뭐야, 선생님이 뭐야. 궁금했던 빼기. 빼기 우리 친구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렇지. 어린 친구들이니까 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3 빼기 2면 이 2를 여기다가 옮기고 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입체로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입체로. 아 맞다. 이렇게 3 빼기면 이렇게 해서 얘를 딱 커. 같이 뺄 수 있으니까 하나가 남는 걸 더 쉽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있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2개를 요 위에 얹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톡 치면 이렇게 내려오게.
그렇게도 해도 되고. 3빼기 2의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빼는 거지. 그러니까 3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될까? 2개만큼 톡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이제 고난이도 이제 나와요. 이제 빼는 거. 감탄스러운 거 나와.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지. 이제 잘 안 보이나 수가? 보여 보여. 보여. 내가 잘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3 더하기 2나 3 빼기 2 요거 때문에 엄마들이 수학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올림 받아내림 때문에 걱정을 맞아, 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걸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이게 19고 맞아. 이게 4인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얘를 하나 옮겨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구나. 그치, 그치. 4를 가르게 할 수 있는 거지. 3하고 1로. 그러면 얘는 바로 20, 그러네. 3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아, 가른다는 게 이거야? 네, 가르기가 이거야. 아~ 얘가 이제 4가 이제 3하고 1로 가르면 여러분 수학교실 아니고요. 너무, 너무 쉽게 아니 근데 지금 어머님도 어린이집에서 너무 좋아하는 교구라 구매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구라서 이게 그냥 놀이감이 아니라 교구라서 맞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몇 학년 때까지 12,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도 사실 12의 약수라고 하지만 그치, 그치. 12는 이제 내가 이제 곱셈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3 곱하기 4.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4가 12지. 근데 그치. 얘로 지금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사각형을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6. 그럼 12의 약수로 내 마음대로 보이네. 다 만들 수도 보이네. 있는 거야. 바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붙이면 길쭉한 사각형 1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약수 개념도 여기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다 되네. 근데 난 지금 약수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신선해. 여러분 나만 신선한 거 아니죠? 아, 그럼 아니, 약수.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해봤잖아. 아까 봤지.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만 얘기하는데 우리 쌤은 약수. 아까 나한테 네. 인수분해까지 얘기했잖아. 그래 인수분해 뭐냐고 물어봤어. 나만 기억 못해요? 나도 기억나. 이렇게 뭔데. 그러니까 나눗셈도 곱셈도 다 이걸로 다 나눠주는 거 이런 식으로 다. 근데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하려면? 아니 근데 왜냐면 흔히 만지는 수학 이런 거 얘기하니까.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은 거지. 바다 내림이나 바다 올림이나 다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이게 어쨌든 그냥 놀이로서 블럭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쌤 말대로 뭐 내가 그래도 요 정도는 하겠지. 내가 이 삼묶음 이런 건 하겠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신박하다 이게. 이 괜찮지. 그거 싹지나무도 그렇고 빼서 넣고 이런 거 막. 쉽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 사실 애들 입장에서 뭔가 만지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고 이게 훨씬 우리 교육 효과가 있다는 거 알지만 수학은 그게 접근이 잘 안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요 더하기 그러니까. 이 더하기 요정 그래서 매직큐브로 찍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휴식 시간을 위해 네 덕깨비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이 더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쌤이 이걸 이렇게 그렇게 추천했구나. 네. 아니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나보고 꼭 사라는 거야.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구매하라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구매하래. 진짜 실제로 저 원래 구매하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쿠팡보다 라방이 훨씬 싸다고. 아니 지금이지 지금. 여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 뭐. 여기 보니까 아, 맞아. 시간 내에 구현하는 거. 맞아. 이렇게 시간 제한도 있어. 지금 또 영상도 나가네. 아, 그래. 보고 따라하게끔. 그래, 저거는 맞아. 이제 다른 분이 찍은 영상이죠. 이거는 이 소마큐브 영상. 소마큐브는 왜냐면 부담이 없거든. 이거 가격이 그치. 자석큐브. 이것도 진짜 많이들 사용하는 거. 소마큐브가 조금 아쉬운 게 이거는 이렇게 모양이 정해져 있어. 한 조각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이거를 분리하면 못 만져요. 그래가지고 어디 꽂아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그냥 넣고 이러면서 이제 이 직육면체를 만들 수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배우는 감각. 키워주면 소마큐브. 그래 우리 옛날에는 그치,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돌려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그런 거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그치 그치. 근데 요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한다면 좀 다양한 요거는 나중에 초등학생. 그치, 나는 초등학생을 추천해요.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 얘를 내가 떼거나 하지 못하면 또 화를 많이 낼 거다. 그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친구는 7세도 가능해요? 그래요? 7세도 네. 오. 네. 자력이 약하지 않냐고. 만들 수 있냐고. 자력 하나도 안 약해요, 이거는. 네모 만들 수 있지. 아, 그래요? 아, 무슨 네모?
그러니까 이게 네모잖아요. 처음 이렇게 어. 막 이렇게 빼냈잖아. 240까지나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이걸로? 네. 처음에 있었던 네모로. 놀라운 건 내가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야. 그래? 어, 처음에 만든 나 못 찾을 것 같아. 근데 나와 있어. 지금 하면 나와 안 된다. 있어. 그러면 방송을 어,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여러분 모두 찾을 수 있다. 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네. 걸 알려 드리면서 오늘 뭐 네. 자력은 많이 알려가네. 자력은 제가 초반에 왜 강조했잖아요. 이게 놀려면 자력도 세고 가벼워야 된다고. 아, 왜냐면 뭘 만들려면 이게 붓기도 잘 붙어야 그냥 이렇게 붙죠. 찰칵 소리 나면서 붙고 그리고 이렇게 버틸 수도 있어야 돼. 이거 버티죠. 근데 막 흔들면 당연히 또 떨어지겠죠. 괜찮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끌고 뭐하고 요 정도만 하니까 요 정도인까지는 버티고 괜찮아. 근데 이제 요런 여러 가지 붙였을 때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저는 좀 그 자석 블럭의 퀄리티? 라면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쉽게 요렇게 지금 요렇게 붙였는데 어 이게 떨어지면 애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아까 뭐 수학이든 뭐든 할 수가 없지. 근데 힘이 약하면 근데 요렇게 얘 좀 요 하나로도 그치. 좀 요렇게 대롱대롱 하니까 대롱대롱 다 매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아까 쌤이 만들어 놓은 거. 예뻐. 이렇게 모양도 많이 달라졌어. 크로마키 때문에 지금 초록이 또 다 투명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매직 큐브에 내가 항상 좋은 점은 내 영상에도 있지만 돌리기가 된다는 거. 그렇지.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 그 평면도형 돌리기가 있어요. 근데 그 평면도형 돌리기가 저도 모릅니다. 우리 수랄라 쌤이 있을 때 다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왜 계속 이렇게 뭐라고요? 이제 평면도형 어린이들 제일 어려워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 그 돌렸을 때 모양을 보는 거. 그래 맞아 이런 거 문제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나는 당연히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쌤이 모르지. 우리 밀기 어렸을 때 알았어요? 이거는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알죠. 수시 요거 테스트 봐가지고 붙은 케이스예요. 아니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 그때는 모르는데 이거는 잘 알았어요. 제가 알죠. 아, 그래요? 수를 못했지 공간감은 좀 있었다. 수는 지금도 못한다. 그래. 저기 키즈 스쿨의 나무 자석 블럭 비싸게 샀는데 너무 잘 가지고 놀아서 추가한 저 있어요. 저 여기 저도 그거 되게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가사하고 최근에 책도 많이 샀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자석 블럭 잘 갖고 놀지만 제가 아까 무게감 때문에 끌려올 때 화를 많이 낸다. 견인차 만들기, 트럭 만들기 화를 너무 많이 내서 이게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거기에 뭐 짐 실거나 이랬을 때 나무 블럭이 무게감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촉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게 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좀 만들기 구현하기가 좋죠. 그래서 그 나무랑 같이 쓸 수 있다면서요? 같이 왜냐면 자석길이니까. 그러니까. 걔도 비슷해요. 이게 착해서 붙거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 그럼 애들 또 이거 혼자 만드느라 또 시간 가지. 혹시 여기 부모님들 중에 마인크래프트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있지. 많지. 우리 애들은 이게 전면체니까 마인크래프트 기지를 만들어요. 아, 기지까지 만들어요? 네, 그리고 피규어가 있어요. 네, 마인크래프트 피규어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놀아요. 오, 너무 괜찮지. 네, 그러니까 피규어는 진짜 이런 블럭이랑 어울리면 너무 좋은 게 우리 여기 내가 예시로 가져오긴 했는데 이런 사실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들고 와봤어요. 제가 기업살이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노는 것보다는 이런 매직 큐브로 뭔가 좀 더 얘를 뭐 해적선 사실 요 스케일 저희 아들 스케일에 맞지 않습니다. 아시죠? 왜 다 부수고 던지고 하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얘 피규어만 좀 꺼내서 매직 큐브로 이거 만든 다음에 거기 위에서 띄워놓게 해도 되고. 사실 얘는 나는 왜 좋았냐면 동화책이랑 연계가 돼. 그렇지. 그래. 그냥 노는 것보다 동화책, 피터팬 이런 거를 한번 읽어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의 특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만화를 보던 동화책을 보던 얘는 구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 직후에 슈퍼인스맨 그 슈퍼인스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게 결국 독과.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장난감 나 그 캐릭터 다 사줄 수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하나 들고 와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야. 이걸 가지고 누구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그렇게 믿자 하고 체면을 걸고 놀거든. 그렇지. 왜냐면 난 다 안 사줘. 체면이 걸려? 걸리지. 엄마가 계속 상상해.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아. 노력해. 꼬시는 거지. 꼬시는 거지. 노력하면 보여. 엄마 눈엔 누구로 보인다. 다 살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요런 자석 블록으로 만들면 좀 만들고 요 책이나 이런 거랑 같이 읽어서 해주면 좋으니까 우리 나중에 책 육아도 한번 같이 얘기해봐요. 그러니까요. 역할도 하는 것도 되게 좋아. 너무 귀엽잖아. 요런 거 귀엽게 하나하나 피규어들 활용하고 여자친구들은 되게 좋아하니까. 그치 그치. 너무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놀 때 이제 엄마가 쉬는 거지. 그치. 오늘 우리 자유 시간. 아니 왜냐면 이것도 근데 혼자 이거 자유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정말 몇 시간까지 해봤어요? 나는 지금 딸 아들 둘 다 해봤잖아요. 진짜 둘 다. 나는 기본 한 시간은 우리 애들 이거 진짜 잘 가. 근데 대신 이게 양이 적으면
아, 이게 맞아. 네, 맞아. 미안해요. 스케일을 벌려야지. 아, 그래? 미안해요. 이게 몇 피스가? 그러니까 사실 요거 그러니까 112 지금 어린 친구들은 112 피스에 요 네모 블럭 100 피스를 가져가면 그러면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처음이잖아. 그럼 이거를 한번 사면 언제까지 이거를? 봐봐요. 지금 5학년도 약수와 배수할 때 못 알아들으면 얘기해주죠. 진짜? 네. 이걸로 가져와서 굳이. 약수 배수 뭔지 알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니 괜찮아요. 단어는 몰라도. 근데 그럼 그거보다 이제 근데 영상에 많이 나와 있고 일부러 맞아, 나도 맞아. 곱쌤도 맞네.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그 영상 한 편을 영상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열심히 단원별로 찍어놨어요. 쌓기나무 그래. 평면도형 그래. 할만해, 더하기 할만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 공간감이나 이런 거는 아까 쌤 내비 얘기했지만 내비도 진짜 내비? 아니, 내비를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대. 상상이니까 내비 잘 볼 수 있냐고. 저는 사실 내비로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요. 난 늦게 봐서. 그래서 나는 내비가 익숙했는데 우리 신랑은 그게 아니니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공간감이 막 이렇게 있는 편은 아닌가 봐. 그래서 어려워요. 내비를 그렇게 기르세. 그렇게 기르세. 그거는 거리감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좀 더 잘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보통 우리 친구들이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까? 저는 신빙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비 여왕이라고 불러주세요. 입에 신발을 내가 엄마 내 신발 사이즈는 240cm야 이러면 모르지. 203cm라고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어느 센티미터와 그치? 그런 어려워. 길이감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아이랑 뭐 길 걸으면서 우리 여기서 학교까지 거리는 얼만큼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걸어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 길이 길이기 길이감 챙기긴 너무 너무 좋아요. 1m 여러분. 1m 우리 키가 정도? 그치 우리 키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키가 저 170이요. 와우. 170. 네, 이 정도는? 이 정도? 예. 야 뭐. 자, 갑자기 키. 네. 정말 삼천포로 새는. 맞아. 오늘 소마큐브 당첨 이벤트 하고 있죠, 피디님. 소마큐브. 네, 소마큐브 당첨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구매하셔 가지고 네,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구매 인증 이벤트. 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오늘 구매는 아니어도 한번 그냥 구경하러 왔어 하시는 분들은 댓글만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것만 얘기해도 커피. 커피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분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혼자 놀 때는 엄마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게 일단은 좋고 그래, 그리고 잘 맞아. 놀아주면 좋고 그리고 우리도 알아. 새 장난감 사주면 잘 놀지. 맞아. 근데 그게 얼마 못 가. 그래,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그게 비싸, 나중에 안 놀잖아. 장난감 우리 집에 진짜 맞아, 너무 쌓여있어. 맞아. 받으러 가려고. 나 진짜 그거 옷 샌드 줄 사요. 나는 왜 이렇게 일단 줄 사요. 5학년, 4학년 뭘 받죠? 여기 줄 왜 서? 내가 줄 서야 돼. 여기. 그러네. 차곡차곡. 나도 개인적으로 당근에 잘 안 팔고 받아쓰고 받아서 물려주는 편이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많이 산다. 왜냐면 그때그때 뉴 아이템이 나온다. 맞아. 상술인 줄 알면서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있잖아.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게 장난감을 쓰면은 왜 좀 그런 게 있어. 얘가 혼자 맞다. 놀아도 내가 좀 죄책감이 좀 든다. 아, 내가 너무 방치해 두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보다 확장이 잘 안 돼. 맞아. 확장도 잘 안 돼. 장난감은 확장이 잘 안 돼. 왜냐면 이미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형태가 만들어진 것들 한 개는 정해진 역할밖에 못 하더라고. 근데 이런 블럭을 쓰면 이제 머리를 그치. 쓰니까. 그러니까. 아기 밥 먹이고 약 먹여야 돼서 맘마 먹으러 간대요. 고생하시네요. 지금 아침에 아침에 육아하고. 이벤트 듣고 그리고 아까 구매 인증 내주셨는데 네 맞아요. 아기가 아프구나. 요즘 감기가 너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다들 감기더라고. 저희 애는 코요. 지금 콧물 계속 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니 안 없어지더라고. 쉽지 않대. 요새 그렇다 황사랑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나을만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딸려오고 심지어 지금 우리 애들은 마스크를 쓰던 시기인데 막 마스크를 벗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여기 저희 애들은 사실 마스크를 벗던 시기와 막 그런 시기를 지났고 이미 겪었는데 지금 어린 친구들은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써봤고 계속 마스크를 쓰다가 이제 마스크가 벗는 그치. 시기가 되니까 애들이 이제 지금 시작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심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은 좀 덜 아파요? 초등학생들은 확실히 덜 아파요. 7세만돼도 덜 아프대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초등학생 1학년만 돼도. 아니, 지금 너무 아프니까 어쨌든 돌리병이 계속 돌잖아요. 어린이집 아마 보내시는 어머님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못 온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맨날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아팠는데? 그럼 그 다음 주에 유행이야. 수족구 걸렸는데? 그 다음 주에 유행이야. 일반보다 더 슬픈 게 마지막에 걸리는 거야. 맞아. 그것도 너무 좀 안 좋다. 너무 힘들지. 애들 안 아파야 돼. 맞아, 안 아파야 돼.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진짜 도와드리고 싶네, 옆집이면. 맘마라도 먹여주고 싶네. 없으실 수 있어요. 잘 먹으면 또 금방 낫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갖고 놀까 봐 걱정되는데 큐브 활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큐브 활용법은 진짜 많아요. 몇 세일까요, 혹시? 알려주세요. 우리 기둥이님이신가요? 네. 알려주시면. 네, 몇 세인지 알려주시면. 이게 진짜 근데 나도 고민이야. 이게 이렇게 사놓고서 너무 방치될까봐 그런 거 아깝잖아. 사실 매직큐브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렴하지 않잖아. 나도 저게 너무 공감인 그치? 거야. 말씀하신 거에. 근데 정말로 사실 이 매직큐브가 꼭 있어야 되느냐? 막 그렇다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그건 그렇지. 모든 교구가 그렇지. 근데 연결 큐브도 정말 정말 많은데 애들이 연결 큐브를 띄워야 되죠. 아, 7, 8세. 7, 8세는 공부적인 활용법이 있고 아이들이 노는 활용법도 있어. 두 가지 다 있죠. 다 알려줘요. 7세 친구들의 혹시 만약에 트램폴린이 있다 집에 이거 그 트램폴린 위에 깔아놓고 이거 피하기 놀이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진짜 많이 해. 소풍 놀이 한다면서 도시락처럼 갖다가 넣고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피하기 놀이 할 수 있고 7, 8세면 진짜 문제 되게 많죠. 원 땡땡도 먹고 무슨 팩 맞고 이제 수학 좀 해야 되는 나이죠. 많아요. 수학 좀 해야 되는 나이야. 풀 땡땡도 있고 막 그치. 그런 문제집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그냥 풀리는 것보다 제일 처음에는 이걸로 직접 같이 만들면서 보여주고 풀고 나중에 한 번 더 안 보고 푸는 그렇게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보통 7, 8세면 수학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난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너무 미리미리 많이 풀어서.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막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교과서 기준, 교과서 기준으로.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1학년은 1부터 9까지 수부터 먼저 배워요. 아, 진짜? 정말 쉽죠. 네, 괜찮네. 숫자로. 그러니까 그 숫자는 0부터 9까지. 근데 제일 처음 1부터 9. 사실 0이라는 이 숫자 이거 발견하기까지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0이 없어. 없다를 굳이 왜 쓰냐. 그치. 근데 이제 나중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면서 이제 자리값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0을 쓰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다 아라비아 숫자로 수를 사용하게 된 거죠. 자리값 나왔어요. 우리 둘 다 자리값 나오는 순간 나만 눈빛 흔들리지. 죄송해요. 그래서 7, 8세 친구들이라면 저는 되게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을 할 때 이렇게 연산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직접. 그래, 보여줘. 한번 내가 또 들고 있을게요. 팔힘이 좋으니까 제가 한번 더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엄마 입장에 사실 아무리 영상에 나온다고 해도 방법을 알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이게 활용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될까요? 지금 보면 나중에 진짜 우리 7, 8세 친구들은 바다 올림을 가장 힘들어해요. 근데 처음에 1 더하기 4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바다 올림을 해야 되면 약간 동공 지진을 많이 한단 그치, 말이에요. 그치, 두 자릿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냥 9 더하기 4였어도 내가 너무 이제 큰 숫자 안 가져가고 9 더하기 4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하나씩 다 옮기면 너무 그치. 힘들죠.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아이를 하나만 옮기면 이렇게 10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10 만드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을 만들어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여기 4가 아니었네. 지금 우리는 3이었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12. 식으로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게. 8이어도 마찬가지예요. 8이어도 8 더하기 만약에 3이었어. 그럼 이거 이렇게 바로 띄울 수 있지. 그럼 10을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는 바다 올림을 보일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연산도 머릿속에 이게 이미지화 돼요. 여러분 주산을 되게 좋아. 그래? 우리가 그렇게 똑똑해? 주산, 아니 그러니까 주산을 되게 많이 하고 방과후 과정으로도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내가 주산이 너무 궁금하고 방과후 때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신청을 못해서 그럼 뭐 내가 공부하고 해보지 하고 이제 제가 주산을 딸한테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산을 중간에 이제 제 딸이 별로 이제 원하지 않았어. 왜?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 하는 과정이 그거보단 이 이미지하고 훨씬 더 빨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주삼도 되게 좋아요. 하면은 진짜 빨라지고. 그것도 사실 이미지잖아요. 수 이미지. 그럼 결국에는 주판 없이 그 심산판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심산판. 똑같이 주산의 심산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나도 어렵다. 배우다 어렵지. 그러니까 막 머릿속으로 주판을 떠올린다인 거예요. 우리 스피치로 하면 이미지화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구나. 이거는 우리는 이런 블럭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 5칸 두열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야, 쌤 궁금한 거 생겼어. 그럼 하나 똑 떼오고 이런 것도 이미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받아 올림을 이렇게 지금 바꾼 거잖아. 그럼 이거를 하고 나면 그 받아 올림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봐봐요. 머릿속에 가르기를 댔죠?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요. 내가 9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가르니까 여기 10, 2 이렇게 바로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돼요. 올린 거구나, 지금. 그치, 그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 이 구체물로 보여주면 좋은 게 4 더하기 1을 하나 보이는 거 그냥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4를 하나 똑같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고 곱셈을 할 때 우리 막 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6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이제 네 개 이렇게 하면은 2가 네 개, 2가 여섯 개. 그럼 2가 총 몇 개? 10개.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 이거 그거네. 가로치고 묶는 거. 네. 이거를 그냥 사실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온다는 거지. 이거를 하는 게 결국에는 목표죠. 그래서 매직 큐브로 보여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이거를 또 2 곱하기 3 만들 수 있고 1 곱하기 6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곱하기는 결국 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약수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내가 사각형 만들어봐 이렇게 근데 엄마 이렇게 해서 떼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네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럼 3 곱하기 4 12의 약수는 3과 4도 있네 맞네 이런 3 식으로. 곱하기 4야 아유 진짜 수학 잘하는 수학 잘 알려주는 예쁜 누나네 예쁜 언니 너무 괜찮네 이런 식으로 지금이에요 물어보세요 수학 물어보세요 지금입니다 네. 댓글로 와, 오늘 엄마들 자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왜냐면 이제 6세다 해보고 싶지 가르쳐 주고 싶지 이거를 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좀 고민하게 고민이 되지.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 그렇지 왜냐면 시작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지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건들까 그렇지 근데 시작의 포인트는 매직 큐브 여러분 왜냐면 근데 저도 사실 저희 나이 때 아까 뭐 30개월 미주님도 있고 했는데 이거 그냥 만드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서 던지고 놀다가 난 이 생각도 했어 아까 이렇게 막 던지고 논다면 놀다 보면 이게 또 얘네끼리 붙는단 말이야 또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돌려서 보고 사진 찍어서 맞아, 보여주고 맞아.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더라.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거 제가 예전에도 보여주고, 방송에서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사진을 찍게 하는 거야 자기가 그치? 만든 거 사진 찍어서 좋아해. 엄마 이거 사진 찍은 거 보고 엄마가 내 거 만들어봐 맞아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치 아, 그렇게 시켜? 해서 안 즐겁다 그거 안 즐거 미안합니다 아 맞네요 자유 다만들고 나중에 얘기하자 네 이게 자유가 아닌 거는 또 우리 리즈쌤이 또 파닉스를 여기다 여기 영어 스티커가 나가거든요. 그래 맞아 여기 영어 맞아. 그래서 맞아 영어로,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로 단어 이거 요걸로 착착 붙이면 리즈쌤 학생들 진짜 좋아한대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기둥이님도 특강까지 너무 감사하다고 바로 구매한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도화쌤이 영어 유치원을 사실 보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어 같은 거를 거기서 많이 배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단어 카드 있잖아. 한글도 마찬가지야. 그치, 있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그 알파벳을 하나씩 이렇게 초록 말고 네, 다른 걸로 한번 K 드릴까요? 하나씩 이렇게 맞춰서 그거를 학습을 하더라고 단어를. 지금은 이제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거를 알파벳 하나씩 맞추면서 그치. 그런 재미가 또 있지. 그러니까 사실 따라하는 거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까 이런 거 활용해주면 수학 공부도 되고 그치? 엄마들이 이거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 큐블로 여기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치. 여기 이게 사진 찍으면 여기 들어가서 또 다 알려줘요. QR코드가 네, 있어. 그래서 나 불안, 나 무섭다. 이거 맞아, 내가 해야 하냐. 아니에요. 여기 QR코드가 이렇게 있어서 그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다 나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 모양이 다 보여요. 이렇게. 지금 나오죠. 지금 화면에 나 진짜 구매하고 여기 카메라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다 어떤 모양인지 네, 실제로. 보여요. 얘는 평면이니까. 평면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면 저걸로 이제 입체로 보여주면 조금 더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놀기도 편하고 일반 블록으로도 효과가 있고 그치. 그 외에 아이가 좀 수학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효과가 있다는 거. 영어 파닉스까지. 정말 여유만 되시면 사진은 꼭 찍어보셔라. 요거는 맞아요. 이거 아니어도 저 집에 있는 블록으로 갖고 오는데 사진 찍기 노래면 또 그걸로 시간이 가. 맞아요. 애들한테 이거 카메라 줘봐요. 그지 그지. 또 한 장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진짜 많이 찍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아이들용 디카도 있던데요. 아이들이 찍으시면 아이들용 디카가 나와요. 커버도 되고. 좋아졌어요. 네, 옛날에 네.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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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함께 육아하고 함께 늙어가는 네. 처지.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패턴 블러. 패턴 블러. 블럭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래, 이 있더라. 블럭도 요즘 우리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육아를 나누는 거니까. 네, 맞아요. 외제 큐브만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닌 거냐, 우리 그냥.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손에 받아줄까요? 이렇게 모양별로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칠교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안이 다 들어있어서 그 도안을 보고 또 따라하는 거야. 그치, 그치, 따라하는 맞아. 거를 6세 친구들이 되게 설명서 보고 구현을 내는 거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 이런 거는 진짜 심지어 진짜. 애들이 사실 이런 건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다리꼴. 그래? 이런 사다리꼴을 사각형이라고 생각 안 해. 뾰족뾰족하고 뭔가 이러니까 사각형이라고 생각이 한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너무 뾰족하고 막 이러면 생각을 안 해. 그래, 안 그래서 이런 진짜 이런 맞아. 내변의 길이가 그러네.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구나. 내변이 있는 게 사각형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어요. 개념이 그치. 이거 뭐 그거 우리 옛날에 많이 외웠거든요. 엄마한테 혼나면서 평균과 사변이요. 울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포항관계 포항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 사탕 모양 같은 거 평행사변이요 울면서 그랬던 게 이제 그래, 재밌게 이제 놀면서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이 좀 어렵더라고. 우리 애들 보면은 사각형은 딱 네모난 사각형이지 직사각형도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치. 어려워. 그걸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더라고. 맞지. 말로 속에서 계속 이거 사각형이야 얘기해주면 스며들겠다. 그쵸, 말로 그쵸. 듣는 거랑 손으로 만드는 것도 다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사실 장난감을 좀 많이 받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는 케이스인데 제 친한 동생은 교구만 사줘요. 장난감 아예 안 사주고.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지고 놀까? 걔는 교구로 너무 신나게 놀아. 왜냐면 어쨌든 교구밖에 없고 상상하고 만지고 노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근데 미즈님이 지금 숫자만 구매하고 알파벳 구매 못 구매했대요. 이거 취소하고 다시 결제 안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매직으로 써요. 매직으로 써. 방법인데? 매직 큐브 매직으로 쓰면 이거 비싼데. 아니면 그건 안 돼. 스피잖아. 스피커 8,000원씩 다땡 가면 다이땡 가면 맞네, 모든 땡 그곳에 가면 맞네. 다땡. 맞아. 붙이면 되지. 맞아. 다땡 판을 맞아 붙이면 되지. 맞아. 그것도 언제 구매 취소하고 합니까? 맞네. 맞네. 구매 취소하고 왜냐면 여기 우리 엄마 아기 약 먹이고 지금 바쁜데. 다땡. 다땡으로 갑시다. 지금 되게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에요. 샌드 스타일. 저는 약간 안 돼? 난 취소까지 못해. 나중에 방법을 강구하자라는 스타일. 여기는 근본적인. 나도.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사서. 맞아. 취소되면 취소하시고 다시 구입에 인증 그거 올리시면 그거 되죠? 응모 되죠, 피디님? 아니, 응모 됩니다. 네. 협상했어요. 협상했어? 걱정하지 마시고. 협상했대. 네, 확실해요? 네. 오케이, 사인하셨으니까. 이거 하셨는데? 네네, 하셨어요. 맞죠, 맞죠.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오케이. 취소하시고 구매 인증 새로 올리. 지금 새로 올리셨네. 이야, 네네네. 멋지다. 빠르시다. 난 버벅댔을 그러니까. 텐데. 우리 얘기 들으면서 말없이. 그래, 세계 좋겠어. 그래. 왜 나 같은 엄마 없어? 아니, 왜냐면 이렇게 사잖아. 그럼 계속 생각난다. 맞아. 아쉬워. 아쉬워. 막 이러면서. 아니니까, 작은 돈이 아니니까. 제대로 사서 쓰는 게 좋죠. 감사합니다. 정말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제 엄마들은 혹시 뭘 가지고 놀아주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어떤 그러게요. 것들을 조금 아이들 잘 갖고 노는지. 왜냐면 저희는 아들, 딸 마음이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따님이 또 약간 활발한 친구여서 우리 블럭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치? 보통 이제 뭐 색칠놀이 많이 갖고 노는 친구도 있고 아 맞아 맞아 그 나는 색칠 이런 거 왜 공유하면 좋냐면 어린이집 그 생일 선물 보낼 때
나는 약간 클레이 같은 것도 많이 보내요. 그치. 너무, 클레이는 진짜 그 아이도 좋아하고 엄마한테도 약간 뭔가 자유시간 주고 그런 것도 좀 보내고 클레이로 뭐 만드는 거. 클레이 그치. 하니까 또 그게 생각나는데 클레이로 요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 최근에는 요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칼 같은 거 있잖아.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거 주고 그러면은 당근을 내가 이제 채를 썰어 주는 거. 깍둑 썰기를 시키고 난 그러면 한 30분 자유. 당근이 괜찮네. 썰기가 어려워서 오래 걸리겠네. 오래 걸려. 당근이에요, 여러분. 당근. 좋은데? 당근 괜찮은데? 오이, 뭐 당근. 오이 근데 물 생겨서 좀 힘들어. 아, 맞네. 물 드실 수 있겠다. 맞아, 나는 그래서 두부 그렇게 치덕치덕하는 거 좀 많이 했네요. 근데 그게 좋긴 여기 지난주 오감놀이 때 잘 느꼈어요. 아니 뭐 밀가루도 스케일이 엄청나요? 큰일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아는 도화쌤은 최대한 효용성을 따진 엄마예요. 네, 지금 큰일 버리는 거 못하거든. 그럼 힘들어. 정리가 힘들지. 다 우리 형도 힘들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블록 이런 거 소개해드린 것도 자유시간을 즐기고 난 후까지 우리가 고통스럽진 않아야 한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에 또 이렇게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럼. 공부가 됐구나. 그리고 해냈다. 맞아. 머리를 쓰고 있구나. 맞아. 우리가 이거는 약간 덜 죄책감이 느껴져. 죄책감이 솔직히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가져놓을 때 약간 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왜? 이거 정사각형으로 무언가를 구현하는 건 공부하고 있는 굉장히 공부하고 있는 거. 미진님도 딱 센스 있게 매직이라고. 맞아,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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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난 후에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거 만들어줘 보세요. 진짜 팝입 한번 만들어주면 애가 막 하다가 자기가 막 더 구현해내요. 다른 방식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아이템을 살짝 주어주고 뭔가 할 수 약간 하고 쉬는 거죠. 팝이 또한 내가 볼 때는 한 20분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조금 더 막 크게 만들어 봐요. 그럼 걔는 계속 하고 있어요. 더 크게 거기에 만들면 피규어 같은 거 올리고 막 또 하겠지. 그러면 이제 피규어 빠지는 거야. 두더지 놀이처럼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내가 왜 나 지금 생각난 건데 이거 주면은 우리 애는 이걸로 주차장 만들 것 같아. 차 좋아하니까. 좋죠, 자동차 좋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줄 세우는 거. 좋죠. 그럼요. 맞아요. 너무 좋죠. 하지만 4세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잠시 화를 낼 수 있다. 우리 애들은 아직 혼자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그 제가 그래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말없이 박수만 쳐요. 화가 너무 나지만 리액션 못했고 이렇게 해서 이건 패스하고 싶어서 좋은 엄마 이 정도로 무마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만들고 놀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 그리고 어쨌든 그래, 혼자서 놀 때는 뭔가 이렇게 사부작거리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걔가 뛰고 이러느니 그런 거 활용하면 좋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진짜 똑똑한 애를 키우고 싶으면 잘 치우지 마라. 청소하지 마라. 맞아. 이것저것 같이 어질러놓고 같이 놀 수 있게. 저한테 천성이죠. 내가 지금, 내가 뭐, 엄청 치웠잖아요. 엄청 치워 여기는. 엄청 치우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도 약간 좀 그런 강박처럼 엄청 자꾸 치우는 거야. 이게 여기 있으면 딱 옮겨놓는다. 그래서 그게 오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것도 부러운데? 내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좀 어질렀다니까. 너무 깔끔하게 안 치워. 그럼. 우리 애한테 얼마 전에 경고 받았잖아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여친 집에 물이 새가지고 또 무슨 경고야. 집에 그 배관을요. 배관을 뚫어서 그걸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옷방에 있는 옷을 다 꺼내서 막 거실 근데 그때 그날 그치 그리고 내가 알지 난 또 근데 빨리 치우지 않아 저는 느리고 게으릅니다 좀 솔직하게 근데 우리 아이도 웬만큼 지도 사실 뭐라고 할 처진 아니에요 지 놀이방도 난리도 아니고 우리 애는 약간 기본적으로 많이 어지르고 아까 진흙 도배했다 그랬죠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애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옷이 이렇게 되더니 이건 좀 청소 좀 해야겠다 그치 엄마 이런 똑똑하다 근데 내가 할 말 라고 했더니 이건 좀 엄마를 이건 좀이라고 했어. 이건 좀이라고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데 여기까지 오면 너나 잘해라고 하시죠. 오케이. 엄마니까. 근데 아직 안 치웠다는 거. 우리 레인보우 샤베님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5월에 라방 예정은 없으신 거죠? 어린 날. 사실 저희는 몰라요. 라방이 몰라요. 언제 올지 사실 몰라요. 근데 너무 좋다. 저희도 통보를 받는 입장이어서. 저희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몰라요. 지금 약간 여유로울 때 사는 게 좋죠. 왜냐면 어린이날 다가오면 불안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사실 2-3주 이상 그렇지. 저는 진짜 이걸 추천해서 가지고 노는 사람 중에 싫다고 한 아이들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봤어요. 한 진짜 진심으로. 진짜. 애들 다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강추. 사실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 특성이 둘 다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제 주변에 엄마들이 따라. 이걸 사고 이걸 하는데 진짜 다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학교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엄마가 이걸 애초에 처음부터 이걸로 수학 공부하는 거야. 그치. 이러면 정말 싫어하겠지. 이 교구가 너무 싫어지겠지. 내가 아까 단어카드 실패했어. 너무 싫어지겠지만 너무 싫어지겠지만 이걸로 그냥 정말 처음에 아이들 그냥 마음껏 놀게 하는 거죠. 그냥 사실 뭐 강요도 하지만 이 큐시트 보지도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게. 근데 보여주고 싶죠? 옆에 뿌려는 놓으세요. 보여주고 싶으면 그냥 뿌려놓는 거야. 자기가 선택한 맞아. 그러니까 펼쳐만 놓으면 돼요. 펼쳐만 놓으면 자기가 하다가 뭐지 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근력 많이 바꾸는 애들은 그냥 하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아, 뭘 만들더라고. 우리 애도 안 보는 편. 근데 그치. 이제 뿌려놓으면 좋나. 근데 아까 지금 피디님도 달아주셨지만 미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의 선물로 준비하신다면 오늘이 나 맞아. 좋겠고. 오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매인증 올려주시면 구매인증 올려주시면 또 이벤트 맞아 가만히 이벤트 있고. 그쵸. 또 이게 댓글 지금 몇 분만 해주셔도 커피도 받아가시고 소마케부까지 가져가실 맞아요.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좀 달아주시면 2분밖에 안 남게 했습니다만 아직 가망이 있다. 네, 확실합니다. 저희 지금 계속 댓글 보고 있으니까 샵 구매인증 주문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거 이벤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져갈 수 있죠. 구매하신 분은 진짜 놓치지 마시고 샵 구매인증 주문번호 우리가 이걸 오늘 안 해서 글을 못 올리셨나 봐요. 말만 해가지고. 네, 말만 했어요. 우리 너무 떠들었어. 네, 저희가 컨셉이 좀 말을 많이 하는 거라서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함께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진짜 어린이날 선물로 괜찮긴 하겠네요. 그럼 남겨주셨어요. 네.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딱이라고 생각한 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슈퍼윙스를 지금 사달라고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요걸로 그러니까. 대충 이게 샛별이랑 몇 개 만들어서 네, 한번 이렇게 맞아요. 거래를 해봐야 되네요. 그냥 따라하면 된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안 따라해도 그냥 이것만 맞아요. 혼자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기억을 심어줘요. 우선 소리가 네. 그래 난 그 소리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뭔가 일이 생겼어요. 급하게. 이벤트 끝난 거 아직 아니에요. 이벤트 끝난 거 아니죠? 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저희가 말을 계속하고 있는 한. 네.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네. 그때 종료하겠습니다. 피디님이 어두워지셨어요. 저희 지금. 끝내야 돼. 네, 이제 끝내라고. 이제 끝내라고.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죠? 고만 얘기하라고. 예. 우리 말이 너무 많잖아요. 예. 울고 계세요. 울고 계십니다. 울고 계십니다. 네, 잠시 저희가. 아, 네, 당첨자 나왔어요? 당첨자 나왔어요? 나왔나요, 피디님? 아, 이미 나왔다. 공유 좀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가는 원팀이니까. 네.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린 몰라. 있었어. 우린 모르는데.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도 소통한 네. 이벤트 맞아, 아직 안 소통한 끝났죠. 이벤트 안 끝났죠. 소통한 이벤트는 이제 각자 좀. 각자 연락이 가신대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 네. 기대를 해보셔라. 네. 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네.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해요. 그리고 나머지도 자유롭게. 자유로운 자유부인의 그날을 꿈꾸면서.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자유부인.